2대1로 앞서 있는 강지은 선수인데요. 이제 4세트 시작하겠습니다. 4세트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네. 궁금해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결승전이 생각보다 더 지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초구는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꺼운 두께 맞았네요. 4세트도 초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롱피아비의 1이닝 왼쪽 방향으로 시도를 하네요. 네. 이 공이 짧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 그렇죠. 뒤돌리기 놓쳤습니다. 얇은 두께에 이제 컨트롤을 잘 해냈지만, 내공과의 각도가 좀 네. 이렇게 미세하게 짧아질 수가 있어요. 1이닝. 두 선수 모두 득점 없이 출발합니다. 자, 키스 빼내면서 비껴치기. 와, 아, 얇은 두께로. 네, 이거를. 아, 대단합니다. 섬세하게 공략을 했던 강지은 선수인데요. 네. 도대체 어떻게 키스를 빼내나 하고 저도. 네,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그냥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가는 선택을 했네요. 네, 뒤돌려치기 형태로 네. 만들어냈고요. 내공의 회전도 빼주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참 적절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쓰리뱅크. 빨간 공이 한쪽 면을 정확하게 맞춰야죠. 자. 이게 올라가나요? 아, 너무 두꺼운 두께에 네. 맞았네요. 강지은 선수도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죠. 네. 전 두께가 한쪽으로 맞았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보다 좀 더 확실한 두께에 맞아야 돼요. 스롱 피아비 역시 뱅크샷. 자, 플러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최대 각으로 뽑아냈는데 네. 더 이상 짧은 각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지금 이제 범위를 사실 벗어난 네. 선택이었거든요. 강지은 선수의 옆돌리기. 네, 이 공도 놓칩니다. 완벽하게 코너까지 밀어주면서 길게 빠지는 진행. 네. 뭔가 강지은 선수에게 기회는 조금씩 오고 있는데 좀 맞춰내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회전량 많이 있어요. 네. 아. 네. 3이닝도 무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스롱피아비입니다. 두꺼운 두께를 회전을 이용해서 노란 공 쪽으로 네, 네. 진행을 시켜봤는데 지금보다는 더욱더 두꺼운 두께가 더 필요했죠.
빗겨치기 대회전. 자, 키스가 네, 가로막히네요. 여기서는 또 키스 처리를 하지 못했고요. 스롱피아비 한참을 고민했고요. 노란 공을 좀 얇은 두께로 오른쪽 공략을 하면서 네. 더블 쿠션이죠. 자, 키스는 나지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포쿠션으로 네. 공략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힘이 부족하죠. 네. 3세트 몰아쳤던 그 분위기를 4세트 와서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스롱피아비 선수도 좋은 배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공수를 계속 겸비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럴 때 강지훈 선수가 풀어내면 네. 더욱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봐. 왼손으로 시도를 네. 해야죠. 강지은 왼손으로 공략하는 뱅크샷. 자, 3뱅크 들어갑니다. 네. 해결을 잘해줬습니다. 정확하게 득점이 됐네요. 네. 완벽하게 빨간 공 얇은 두께로 맞으면서 네. 정확한 득점 나왔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3대 0을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아, 자, 5 앤 하프로 가는데요. 나오나요? 네. 비슷했는데. 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각도가 넘쳤네요. 네. 팀의 주장 김재근 선수도 아주 초조하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김재근 선수도 이번에 성적은 상당히 좋았죠. 네. 네. 아쉽게 또 탈락을 했지만 조금씩 뭐 크라운에테 선수들 성적 좋아지는 모습 네. 괜찮습니다. 자. 리버스 공략이었는데 네. 바로 오늘 공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스롱피아비죠. 네. 이번에도 5이닝 연속 기록합니다. 밀림이 좀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이목적구를 바로 맞췄네요. 네. 4세트 6이닝. 자. 좀 짧은 듯 했는데 네. 성공합니다. 네, 살짝 두께가 두꺼웠어요. 네. 아, 이렇게 득점이 또 만들어지는 강지은 선수. 네. 한 점 더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었고요. 뒤돌리기. 너무 강하게 구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밀림이. 자, 코너에서 돌아 나왔는데. 회전을 빼고 시도를 했나요? 옆으로 누워지지 않고. 네. 네. 그대로 튀어나오는 그렇죠. 각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길게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은데. 네. 투 쿠션으로 맞는 장면. 아,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오랜만에 기회가 왔네요. 확실하게 키스 빼주고 네.
대회전 득점. 4세트 첫 득점. 6이닝 만에 성공합니다. 길었던 무득점 행진의 고리를 드디어 끊게 됐습니다. 자, 짧게 네. 끌어주면서 자 회전이 아 네 아 점수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수롱페아비 선수가 좀 끌려 다니는 그런 네. 좀 세트마다의 그렇죠. 그런 경기가 좀 이어지네요. 네, 3세트 이후에는 좀 살아나나 했는데 네.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지은 선수도 미세하게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네. 사실 불안하죠. 그렇죠. 앞돌리기. 3세트에서 한번 수롱페아비 선수에게 네. 다득점을 한번 크게 맞았기 때문에 조금씩 조심스러운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리기로 아, 아. 네. 4세트 여덟 번째 이닝 강지은 각도가 상당히 컸죠. 네. 스핀볼을 이용하면서 옆돌리기 시도했는데 아, 회전이 남아 있었는데도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 첫 번째 각이 좀 부족했어요. 네. 4세트 와서는 두 선수 모두 조금 주춤해진 모습인데요. 네. 8이닝. 네, 기스 잘 처리했고요. 아. 이 공이 길게 빠집니다. 네. 송병이. 기스를 빼내는 과정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 아, 회전이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네. 세워치기 시도를 하네요. 자, 힘 배합은 참 잘 됐는데 각도가 살짝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도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네. 경기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힘 배합을 해주면서 공수를 노렸던 네. 진행. 강지은 선수가 또 풀어내야 되는 네. 어려운 배치가 주어졌습니다. 장축으로 자, 횡단을 시키는 쓰리뱅크. 뒤쪽으로 가능한데. 네, 더 내려가진 않고요. 네. 이번 세트는 강지은 선수도 공타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롱페아비 선수도 지금 뒤돌리기 네. 배치가 나와 있긴 한데 빨간 공의 위치가 좋지 못하죠. 네.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득점이 되기 힘든 위치입니다. 아, 놓쳤어요. 네, 좀 크게 벗어나죠. 두꺼운 두께에 맞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얇은 두께에 맞는 순간에 내공이 길어진 거죠. 네. 상당히 좀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네. 동요가 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네. 쪽으로. 최근 스롱피아비 선수 경기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합니다. 뒤돌리기. 아, 너무 또 얇은 두께로 네. 진행이 되네요. 아. 야, 두 선수 모두 좀 파이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강지은 선수가 노린 것 같아요. 네. 더 얇은 두께로 공략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 점에 머무르고 있는 스롱피아비. 10이닝. 뒤돌려치기고요. 자, 회전 빼주고. 네. 네. 살짝 끌어주면서 컨트롤을 시켜줬던 스롱피아비 선수. 내 공과 노란 공 교차시키고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좁은 쪽으로 네. 대회전 시도죠. 자, 이게 돌아서 득점이 되나요? 아, 짧게 내려가는군요. 지금 정도면 최대한 만들어냈어요. 네. 워낙 들어가는 각이 좁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내기도 쉽지 않은 각도 스롱피아비 선수가 잘 시도했지만 네. 좀 짧은 쪽으로 빠지고 마네요. 이번에도 한 점만 기록합니다. 자, 강지훈 선수의 대회전. 자, 득점이 성공합니다. 강지훈 5이닝 만에 득점 만들어내면서 5대2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아, 네.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키면서 네, 키스 나지 않고 마지막 키스 타이밍이 있었지만 그렇죠. 아, 절묘하게 득점으로 네. 이어졌던 네. 아, 지금 파울이 나왔는데 파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아하. 아래쪽에 있는 빨간 공 그렇군요. 네, 옷에 터치가 됐네요. 네, 뒤쪽에서 심판이 정확하게 아, 강지훈 선수 아, 여기서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네. 아하, 흐름이 끊어집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나오고 네. 말았네요. 그리고 스롱피아비의 뱅크샷. 아, 조금은 짧은 진행. 네. 다행히 스롱피아비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2이닝이 넘어갔는데 네, 여기서 득점이 나왔으면 강지훈 선수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뱅크샷으로 시도하나요? 자, 원뱅크. 아, 여기 소하얀 거기 또 신경이 쓰이는 위치고요. 네. 아, 네. 역회전 전달이 좀 덜 됐네요. 네. 이번에도 자세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신경이 그렇죠. 쓰이죠. 네. 아, 살짝 옆으로 빠져나가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번 이닝은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저조한 에버리지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옆 돌리기. 자, 빨간 공 키스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좀 두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빨간 공이 내려오고 있었죠. 이제 아래쪽으로 지금처럼 내리는 공략을 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득점으로는 만들어졌습니다.
옆 돌리기. 자, 짧은 쪽으로 시도했죠. 네, 점수 이었습니다. 스롱키어비는 4세트에서 처음으로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드디어 이제 포지션 플레이가 조금씩 또 만들어지고 네. 있는데 한 점 차까지 좁히게 됐고요. 옆돌리기가 가능한지 최다 우승을 했던 임정수 선수의 모습 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옆돌리기가 가능하지 않네요. 뱅크샷. 동점까지는 쫓아가지 못합니다. 네. 원뱅크였죠. 네. 강지은 선수는 모자라는 각도였고, 네. 스롱피아비 선수는 넘기는 각도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임정숙 선수 뭐 첫 시즌에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었죠. 네. 완벽하게 LPBA의 여왕으로 뭐 등극을 네. 했었던 임정숙 선수. 네. 좀 얇은 두께로 공략이 되면서 각도 형성 더블 쿠션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닝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대회전으로 3뱅크. 지금 노란 공이 맞아도 득점이 자 각도가 네 그대로 빠지면서 실패합니다. 그대로 5대 4 그리고 14이닝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짧게 진행이 네. 됐죠. 지금 섬세한 공략보다는 조금 스피드를 이용했던 네. 시도를 해봤는데 내공의 위치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진행이었죠. 스피드로 커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각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스롱키아비 한점 만들어내면서 결국 동점이 됩니다. 예민한 빗겨치기였는데 스롱키아비 선수 해결을 하네요. 네. 5대5 동점. 더블 쿠션 시도해야죠. 네, 더블로 공략을 했고요. 네. 워낙 또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득점 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배치들이 주어지고 있죠. 네. 참 우승이 이렇게 사실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무엇보다 지금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네. 15이닝. 옆돌리기. 직접 시도했는 지금 진행으로 봐서는 길게 시도를 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회전량이 상당히 많았죠. 두께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4세트 와서는 좀 흔들리고 있는 강지은 선수인데요. 스롱피아비에게 이 4세트를 내주게 되면은 바로 2대2 동점이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네,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원뱅크? 아, 너무 얇은 두께인데 아, 이게 네.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서 달아나는 스롱피업입니다. 자, 이런 두께를 맞춰내기는 네. 시도할 수가 없죠. 네. 네. 아, 스롱피아비 선수도 손을 들어 올리면서 미안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앞 돌리기. 아. 행운의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 만들지 못했고요. 좀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길게 빠지는 장면. 강지은 선수는 지금 터치 파울 이후에 계속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뒤돌려치기. 두꺼운 두께로 네, 성공합니다. 5이닝 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크게 한숨을 그렇죠. 쉬어보는 강지은 선수. 지금 키스 상당히 잘 빼냈어요. 네. 오랜만에 득점이 나오고 옆돌리기 네. 연결됐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 네. 성공하면서 바로 동점을 네, 다시 만듭니다. 좋은 선택이었죠. 네. 두꺼운 두께로 공략하면서 지금처럼 득점이 되고 다시 포지션 플레이. 자, 머릿속으로 미리 선택을 하고 진행을 네. 시켜야 돼요. 네,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 좀 부드럽게 시도를 했는데 들어가네요. 네. 3점. 연속 3점 강지은 0점. 11점까지는 네. 석점 남아있습니다. 지금 내공 좀 위험했어요. 그렇죠. 좀 더 각도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고요. 아,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나요? 조금 큐볼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원뱅크 걸어치기. 네. 자, 강지은 뱅크샷 네. 들어갑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또 바로 세트 포인트 기회까지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안 풀리다가 한 번에 또 5점까지 오네요. 정말 뭐 숨막히는 득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세현 선수가 자기가 경기하는 것처럼 긴장을 하죠. 네. 뭔가 주문을 막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자세에서 네. 뒤돌리기. 자, 두께 맞춰내고 강지은 됐어요. 들어갑니다. 기나긴 승부 끝에 4세트 강지은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30분짜리 세트였어요. 정말 긴 세트였는데요. 네. 16이닝까지 이어졌던 승부였고요. 마지막 6점을 몰아치면서 강지은 선수가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강지은 선수 표정에서는 네. 상당히 담담한 네, 모습. 4세트를 이렇게 이기고 5세트를 준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3대1로 계속해서 강지은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